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연결해서 자동화시키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찍는 이 강의는 이번 챕터는 강의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동영상 이런 거 찍지 않고 다 녹화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에서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 코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단시간에 벌기 위해서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프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현재 블록체인이 어떤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는지 듣고,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가 뜰것 같다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걸 알아서 그쪽에 투자하거나, 아니 뭐 어디야? 뭐 방들 있잖아요. 카톡방들, 리딩방들, 여기에 들어가서 리딩하는 사람들이 어떤 코인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쪽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투자를 할때 중요한 것은 모든 분석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식견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겠다는 것을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남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근데 AI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남들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AI한테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AI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석은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나는 AI가 뭔진 모르겠지만 배우지 않아도 될것 같다. 이런 말을 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AI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배움을 게을리하면 AI를 배우려고 할때 배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이 초창기에 생기고 인터넷이 계속 발전했을 때 인터넷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핸드폰이, 우리가 핸드폰이 최초 생겼을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다가 나중에 사용한 사람들이 핸드폰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나 나한테 도움이 안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내가 AI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슬픈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남들보다 더 빨리 AI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 그런 어려움이,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인공지능을 통해서 블록체인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지능화되고 연결되고 융합되어 만들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능화되고 연결되고 융합됩니다. 지능화된다는 것은 모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지능화되죠. 그게 데이터가 돼서 그걸 다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연결되고
융합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빠르게 인사이트를 제공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사람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리딩방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인공지능을 배우는 게 차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블록체인에 투자하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를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물어볼 때 공짜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유풀이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대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공짜로 대답해 주면 인생이 고달파요. 네. 물어보는 사람들은 재밌을지 몰라도 답해 주는 유풀이는 고달픕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인사이트를 남들한테 가르쳐 줄 때 돈을 받고 가르쳐 줍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그걸 보답으로 해주는 것도, 묻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공짜로 해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해야 되겠다.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특히 AI의 양면성은 인류 전체를 지락펴락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한테는 무서운 대상입니다. 어떤 AI 때문에 어떤 직업이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무서운 대상이요, AI가. 하지만 그 흐름을 잘 타고 간다면 매우 편리하고 자신만의 든든한 필살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동반자, AI는 나의 비서,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AI, 인공지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실생활에, 블록체인에 어떻게 융합시킬 수 있느냐?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내용이고, 제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들이죠. 자, 창의성은 전문 지식, 창의적 사고 능력, 동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AI는 전문 지식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인간보다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인공지능은 창의적 사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론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추론. 창의적 사고 능력, 추론. 이걸 충분히 갖추었다는 거죠. 하지만 동기를 아직 갖지 못했어요. 동기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 떼돈 벌 수 있다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동기예요. 근데 AI는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AI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갖고 싶은 내가 AI를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AI는 전문 지식은 나보다 겁나게 많고 창의적 사고 능력도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동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동기는 뭐예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거, 코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우리의 동기잖아요. 이런 동기가 있는 우리가 동기가 없는 AI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유프리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AI가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돈이 되는 정보들을 AI를 통해서 뽑아내도록 시키고, 그 정보들에서 AI한테 시켜서 인사이트,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들을 뽑아내는 거죠. 이게
유프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